잘 잤어? 잘 잤어? 자, 들어가자. 쉿. 광기야, 조용 좀 해라. 아침이다. 쉿, 조용 좀 해. 아이고. 어제 방송 찍을 때는 그 처 자더니, 어젠 또 정신이 들었는지. 뭐 하는 거야, 임마. 처 자다가. 보라야. 보라 여기 보시면, 보라 여기 보시면 피 보여요? 밤에 깨갱이 하더니만 지금 누구한테 한번 물렸어. 어? 밤에 깨갱이 하더니만 누구한테 한번 물렸어요. 비 있는 데니까 좀 찢어졌네. 아이고, 까불어치다 이렇게 다친다고 막 혼나지. 쟤는 다리 때문에 안 되겠어. 좀 보라 방을 좀 청소하고, 오늘 보라를 묶을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목줄 훈련을 하긴 해야 돼요. 신발 왔어? 신발 들어. 신발 들어. 지금 신발 똥 싸고 왔는데, 그냥 놔두면 난리를 치니까, 신발만 풀어놓고, 보라를 지금 묶을까 해요. 아까 저 귀때기 피난 게 밤에 깽 한번 하더니만 누구한테 물렸는지 한번 살짝 혼난 것 같습니다. 번개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번개가 먹던 간식이 번개 집 앞에 있었거든. 그거 가지러 갔다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얘네 셋은 제가 밤새 풀어놨었거든요. 밤새 저렇게 놀고 어떻게 또 노냐 저렇게. 어이구 아파. 발이 아파. 아, 발이 아파. 발 아파서 낑낑 대는 거 보셨죠? 아이고 발 아파. 약 좀 발라줘야 되겠다. 아이고 발 아파. 신발 쓰면 난리 났을 거야 또. 어저께 그 혹시 골물까봐 제가 항생 치료하는 그 상처 치유되는 염증 치료하는 약은 어제 밤에 먹였어요. 근데 상처가 짙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소독만 했는데 자꾸 쩔뚝거리니까 오늘. 화산화수 말고 오늘은 이거 스킨 케어 스프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상처 치료제라고 써 있어요. 네, 이걸 발라줬습니다. 다리 들고 있는 게 너무 웃긴다. 이라고 서야 이제.
며느리 발톱 있는 데가 갈라졌어요. 며느리 발톱 있는 데가. 사료는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주는 걸로. 그리고 보라는 아마 저항이 심할 것 같아서 조금 맛있는 사료를 주실 걸로 하고. 아, 까다롭네요 이 강아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개예요 이 보라가. 아, 제가 참 강아지 이렇게 안 키우는데. 아, 굉장히 까다로운 개입니다. 예. 자, 놀고 있어라. 자, 오늘 저기 설아 발 한번 잘 보세요. 아니면 설아 발을 얘가 건드려서 물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밤에 한번 혼났습니다. 네. 세지는 않게 가끔 혼나야. 네, 얘도 이제 걸음을 조금씩 고치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마치면 되는데 보라 목줄. 자, 보라 청소할 테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 나가, 나가, 여기서 놀아. 그리고 그 제가 똥 칠 때마다 똥 상태를 보는데 보라 똥 되게 좋습니다 지금. 자, 청소 다 했다. 네, 청소 다 했어. 하나, 다리 괜찮아?
신발야, 보라병에다 오줌 좀 싸지마. 한 바가지 식사냐. 아, 보시면 이 초점이 이래. 아, 천둥이하고 번개는 이 파라솔로 그들이 되는데, 지금 여기 설아하고 다니가 없네요. 아, 그늘은 이쪽 펜스에다가 여기다가 이 정도 이렇게 그늘망이라든가 뭘 치면 되는데, 아, 제가 오늘 갖다가 쳐야 되겠어. 네, 까만 부직포를 갖다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보라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간식 먹자. 간식 앉아. 아이고, 말하게 좀 앉아. 자, 이 목뼈. 자, 목뼈, 자. 봐봐, 앉아봐. 자, 그 얼른 먹어.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자. 자, 자, 이거 먹어. 자, 먹어. 자, 먹어. 자,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씨. 참. 이리 와. 이거. 앉아, 앉아. 그렇지. 자, 앉아. 자, 이거 먹어. 이게 덥네. 자, 이거 먹어. 잠깐만. 자, 이거를 이거 먹어봐. 자, 자, 이것도 먹고. 자, 여기 또 있어. 자, 또 먹어. 자, 사료도 줘야 돼. 아, 사료도 줘야 되고. 주고. 자, 너 목줄 하고 있어 봐. 신발.
보라, 칭칭 되지 않아? 보라, 여기 돼지 귀도 있어. 이거 열받지? 이거 씹어. 응? 이거 씹고 사료를, 사료를 맛있는 걸로 줄게. 알았지? 또 칭칭 되지 않네. 혹시? 아따, 하고 또 반감 생길까봐 나는. 아씨, 응? 반감 생길까봐. 아이고, 또 죽었다 얘. 보라꼰대. 어? 신바야, 또 보라꼰잖아. 뭐야? 아, 자식아, 이거 보라꼰대 너 다 먹으면 안 돼. 어? 보라 어떡하지? 아, 신발을 어떻게 할까? 신발을 밖에 내놓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너가 너무 심심할 것 같고. 할 수 없지 뭐. 아유, 씨. 아유, 신바. 야, 참. 됐어. 자, 이거 가지고 와. 아, 보라야. 보라야, 아이고, 이거 미안해. 어떡하지? 아, 근데 이거 적응을 해야 돼. 어? 저기 사료하고 간식하고 놔뒀으니까, 먹고 혼자 놀아.
알았지? 미안해. 응? 아이, 착하지. 이따 가서 계속 쓰다듬어 줄게. 어우, 신바가. 예, 신바가 동생을 혼내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외출할 때 간식이나 먹을 거를 두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 거지만 제가 먹으려는데 동생이 이렇게 오니까 물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죠. 네. 오, 신바가 근데 터네요, 물고. 이야. 어쨌거나 이제 요번 이렇게 혼나고 보라가 신바한테 이제 점점 안 개길 거예요. 그리고 명심할 거는 외출할 때 맛있는 먹을 거를 예, 놔두고 가면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저는 이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신발 못 들어올게요, 오늘. 자, 이것도 같이 놀고. 자, 보라 먹어. 이 인형은 이제. 자, 이 인형은.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지? 묶어버리자. 아이고, 또 니하고 또 뽀뽀하고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나 모르겠다. 까칠해서 너가. 아이고, 다 칠해졌는데 또 멀어질까 봐 겁난다. 보라야, 왜 발가락이 이렇게 아프냐. 자, 일하고 올 테니까 보라야 놀고 있어. 한 2-3일만 고생하면 돼. 이따 저녁에 풀어줄게. 네, 간식을 치워버리고 네, 신발을 풀어줬어요. 둘이 같이 놀아야 그래도 덜 좀, 덜 화가 나겠죠, 얘가. 지금 잡아 땡기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쳐다단 봐, 이제. 보라야. 자, 꼬리도 잘 안 치고. 신바랑 놀아라.